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분들과 저희 창안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표준의 새로운 역할, 또 중요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표준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 이런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성장의 도구로 활용됐던 표준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함께 떠오르고 있는 ESS 같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검증 과정을 거친 안전 요구 사항들을 사전에 잘 표준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1월 18일에 발표했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제 수소경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기술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수소의 제조와 저장, 충전 시스템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아주 그 각광을 받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도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 그리고 통신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자율주행차 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대 본격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 세계 약 8위권 수준의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C 총회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표준 선도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비롯해서 표준화 활동에 더 많은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활동뿐만 아니고 사실상 표준화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표준화 활동의 선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제가 경청해서 표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앞으로 표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저희가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